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팬더의 전통적인 악기 제작 방식과 메이드 인 재팬만의 정교함을 더하여 재탄생한 팬더 재팬 트레디셔널 시리즈는 팬더의 정통 DNA를 바탕으로 우수한 퀄리티를 선보이며 현시대 연주자들의 요구에 맞춰 장인정신으로 완성됩니다. 보다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품질, 마감, 완성도를 갖추고 있으며 빈티지 스타일의 픽업을 채용하여 팬더의 전통적인 사운드를 완벽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팬더 재팬 트레디셔널 시리즈의 대표 모델을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팬더 재팬 트레디셔널 50스 스트라토캐스터, 60스 스트라토캐스터, 50스 텔레캐스터, 60스 텔레캐스터 은총씨의 연주를 통해 팬더 재팬 트레디셔널 시리즈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제가 이 처음 텔레캐스터를 사용을 했던 게 USA 트레디셔널 모델. 이 USA 트레디셔널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스탠다드보다 약간 하위급. 그래서 이제 케이스도 소프트 케이스가 들어있는 모델이었어요. 그 모델을 쓰다가 이 팬더 재팬 내 모델을 구입을 하고 싶어서 그때 모델명이 뭐였냐면 TL40 이라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이 텔레캐스터를 검은색 메이플렉으로 되어 있는 검은색 텔레캐스터를 구입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트레디셔널 시리즈를 보면서 그때 당시에 TL40이 좀 많이 떠올랐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약 20년 전이죠. 지금 왔을 때 가격이랑 이 트레디셔널 시리즈랑 가격이 좀 비슷하고요. 사양도 좀 비슷해요. 베이스우드 바디를 가지고 있고 이 감히 얘기를 드리자면 동이 비슷한 목재 비슷한 사양을 가지고 있지만 사운드는 요즘 나오는 이 트레디셔널 시리즈가 압도적이다 라고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팬더 재팬의 가장 스탠다드한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트레디셔널 모델 오늘 네 대를 다뤄보셨는데 연주해 보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저도 이제 그 형님 때랑 이제 비슷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대략 뭐 15-16년 전으로 하면 돌아가야 되는구나. 여튼 그쯤 돌아가 보면 네. 재팬 팬더 인기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없고 팬더는 가지고 싶은 이 연주 그러니까 사실 그때 연주자라기보다는 학생이었죠. 그런 친구들 많이 샀고 그래서 후작업을 항상 뭘 했었냐면요. 그 스트레스 산 다음에 픽업을 커스텀샵 픽업 팬더 커스텀샵 픽업을 어떻게든 구해서 이제 픽업만 딱 갈아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쳤었죠. 그리고 실제로 재팬 팬더다 보니까 좀 부담 없이 개조도 좀 많이 했었고 근데 뭐 일본처럼 그 일본 밴드들은 그 일본 악기점들 많이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
뭐 이거를 뭐싼 악기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 100만 원 초반대 악기들 보면은 개조된 게 정말 많아요. 아무래도 이게 인디 밴드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류의 유재석 기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래도 한국에서는 그나마 이제 좀 좋은 이제 예제를 많이 보고 좀 그런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만들어 가서 빌드업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그런 재팬 기타 팬더 매물 많았습니다. 요즘도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때 느꼈던 감정 같은 건 뭐냐면 아 그래도 재팬 팬더가 USA보다는 좀 떨어진다라는 거는 좀 지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재팬 팬더 뭐 오래된 거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뭐 이것도 뭐 빈티지로 봐야 되냐 뭐 이런 말도 있고 한데 일단 근데 지금의 재팬 팬더 이 라인들을 보면은 제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어떻게 드냐면요. 지금 USA 라인에서 스탠다드가 없어졌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100만 원 초반대 제품들이 다 없어지고 프로페셔널 라인으로 이제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서 실제로 가격도 올라가고 악기도 이제 올라갔죠. 가격도 올라가고 그레이드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프로페셔널 2는 사실 이 예전에 스탠다드 라인이라고 보면 안 되고 그냥 훨씬 더 좋은 그 가격대보다 실제로 성능이 더 뛰어난 기타인데 가격을 좀 낮게 측정한 기타가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당시 때는 팬더 USA 라인에 스탠다드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재팬 라인은 이제 예전에 팬더 스탠다드 라인급이 된 것 같아요.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이상.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버즈비를 촬영을 하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기타가 팬더 스탠다드 라인입니다. 이 스탠다드 기타를 쳤을 때 느끼는 그 느낌들을 재팬한테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재팬이 확실히 더 많이 신경 썼다. 그리고 오히려 픽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확실히 이제 재팬이 그 팬더가 이제 스탠다드 라인을 없애면서 그 자리를 이제 메꾸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그런 시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은총 씨의 시연을 들으면서 이 클린 사운드라든지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들었을 때는 정말로 팬더 USA의 이 특징적인 정통적인 사운드를 잘 재현을 했구나라고 느끼다가 디스토션 사운드를 들었을 때 이렇게까지 디스토션을 잘 먹어? 라는 느낌까지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빈티지한 빈티지 픽업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팬더의 사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팬더 재팬만의 유니크함 그리고 편의성을 두루 갖춘 기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이 트레디셔널 시리즈와 팬더의 하이브리드 2 시리즈를 비교를 해볼 예정이거든요. 네. 많이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공부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